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에서는 일본 총리의 방한을 반대하거나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그 반쪽에 반대편에서는 또 일본 총리를 환영하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들 서로로 반일 파리를 그만하라, 또 친일 그만해라, 이렇게 서로가 비방하면서 욕설도 했고, 자, 구함을 찔러대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이를 지켜보던 경찰이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는 등 간섭을 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단체도 역시 신자유연대가 용산 부근에서는 꽉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자유연대가 이 자아편향된 단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람들, 이 평통사라고 하는데, 이 한 30여 명이 몰렸는데 이들에 맞서가지고 대통령실 앞에서도 막았고, 나중에 이 한남동 대통령 공간으로 갈 때는 먼저 여기 집회 신고를 신자유연대가 해놨기 때문에 거기 먼저 집회 신고를 해서 자리를 차지했고, 나중에 경찰이 차벽으로 그들을 갈라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실의 한남동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이 만찬이라든지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차벽으로 딱 차단시키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노출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집회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집회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구 전쟁 기념관 앞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면서, 자, 오늘 기시다 총리가 어떤 낯짝으로 사죄 일절 없이 이 땅을 또 더럽히기 위해서 온단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해자 일본에 면죄부를 주면서 또다시 일본이 한반도에 재침탈할 수 있는 레드카펫을 윤석열 대통령이 깔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한일 관계 정상화하는데 여기에 일본이 재침탈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를 똘똘 뭉쳐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털쳐버리고 미래로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계속 반복해 있는 사람들의 외침 같았습니다. 자, 이들은 일본 기시다 정부는 불법 식민 지배 사죄하라, 또는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종 외교 중단하라 하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회자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나라가 이중이라서 집안 챙기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먼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들과 딱 떨어져 있는 거, 한 30m 떨어진 곳에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자위연대도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시다 총리 답방을 환영한다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이들은 한미동맹 강화라고 적힌 빨간색 조끼를 입고 태극기와 일장기 그리고 성종기를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 볼 수 있게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서 국기를 흔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유연대 측의 이 사회자는 반일 파리 그만하라, 평통사 집회를 크게 외쳤고, 이 소리에 묻혀서 평통사 측 연설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자유연대가 말하자면 스피커가 아주 고성능으로 장만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스피커 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면은 상대 진영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통사 집회 참가자는, 자, 이쪽에 관해서 이 일본인을 낮춰버린 쪽 뭐뭐야라고 하면서 친일 그만, 시끄럽게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성이 오가고 양측 사이에 서로가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험악해지자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 신자위연대가 오늘 두 군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두 군데를 통해서 이들 좌파단체의 집회를 잘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경에 평통사와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로 이루어진 한일 역사평화행동, 여기서 이제 맞불 집회를 한 것인데, 자, 여기서 이 집 단체들이 구함을 지를 때 맞집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자유연대가 이 일장기와 함께, 일장기와 태극기를 들면서, 자, 일본 총리를 환영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한 2, 30m 떨어진 거리에서, 여기서, 자, 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하면서 여기에, 자, 이 한일 지소미아 폐기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붙었는데, 그런데 여기 신자유연대가 장비나 이런 면에서 더 많아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신자유연대 측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시경에 대통령실 쪽에서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서,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관저로 이동해서 대통령 탄핵이나 한일 정상회담 반대를 외치는 촛불 행동 한 200명이 모였습니다. 촛불 행동이 한 200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신자유연대가 또 맞불 집회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신자유연대가 대통령 관사 일대에 선순위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촛불 집회 세력을 관저 200m 밖으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200m 밖으로. 그리고 경찰에서는 차벽으로 촛불 집회를 아예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안전하게 만찬장이 있는 대통령 관저로 잘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행동을 보면 신자유연대가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 그 오후에는 관저 쪽으로 두 군데 딱 이동하면서, 자,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맞불 집회를 하면서, 자, 이 소동 없이 잘 마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답방을 환영합니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신자유연대가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자, 반일파리 정치인과 가족들, 일본 입국 거부하라. 일본 입국. 그러니까 이렇게 반일파리를 하면서도 일본에는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 엔저 역량도 있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찾는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또 일본으로 일본 총리 방한을 방문 환영하는 그런 현수막도 함께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한국, 미국, 일본 동맹 강화하라. 그리고 미국은 전략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라 하는 이 현수막도 함께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잘 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핵 도발 인권 유린 김정은을 참수하라는 현수막도 나와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 한남동 대통령 공관으로 가는 길인데 저기 경찰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좌파단체들이 한 200명이 모였는데 차벽을 설치해가지고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관저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 한일 관계에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 파견하는데 합의도 했고, 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 강제징용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지금 여기 보면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관련 슬픈 경험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슬픈 경험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또 유감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다. 여러 가지 합의를 이뤄냈고 두 나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일 삼각이 쭉 형성되는, 그래서 이걸 가장 싫어하는 쪽이 북한이고 중국이고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반대하는 세력은 북중러를 도와주는 그런 시위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새로운 기운,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돼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발전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막 봉쇄하고, 그리고 한미일관계가 튼튼해지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뭔가, 지금 이 야권의 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볼 때 오늘 이 현장에서 좌파단체들이 시위하고 집회를 했지만 신자유연대가 아주 잘 막았다. 그래서 양쪽을 돌아가면서 봉쇄해가지고 오늘 정상회담과 또 만찬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만들어준 것도 바로 이 신자유연대다. 이렇게 봐집니다. 신자유연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